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 4시간 분량으로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미 파트 1에서 2시간 분량의 자료를 설명을 했고, 오늘 이 자료는 나머지 2시간 분량을 파트 2로 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1차 시에서 파트 1에 대해서 전반적인 탈중앙화 웹 3.0 블록체인의 개념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의 파트 2에서는 이더리움과 스마트 계약, 그리고 탈중앙화 금융, DeFi라고 하죠. DeFi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확장성과 대량 암호화폐 대량 채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매스 어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암호화폐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대가 되어야지만이 이게 성숙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이게 영어로 scalability라고 하는데요. 그 확장성이 상당히 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확장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용어로 보면은 파트 1에서 탈중앙화, 웹 3.0, 블록체인, 비트코인과 탈중앙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조죠. 탈중앙화의 원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했고, 본 동영상에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마트 계약입니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 이더리움의 전매 특허라고도 볼수 있죠. 스마트 계약이. 그래서 스마트 계약,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탈중앙화 금융이 탄력을 받습니다. 기존의 그 금융 시스템의 혁신을 가지고 올그 탈중앙화 금융 DeFi가 탄력을 받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덕분입니다. 이어서 매스 어답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대비한 블록체인 확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현재로서의 암호화폐 대량 채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다르죠? 이더리움의 탄생과 스마트 계약 시대로. 제2세대 암호화폐로서 이더리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스마트 계약 시대로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벌써 트랜잭션 구조에서 보면은요, 비트코인 트랜잭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물론 스크립트로 돼 있지만은 입력 부분, 출력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 구조가요. 그러니까 입력은 어디서부터 돈을 인출해 올수 있는 자격을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로 설명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인출해 와가지고 돈을 이쪽으로 보내라 하는 그 출력이 여기 있습니다. 출력.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거래란 것은,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순 거래죠. 단순 거래. 어디 있는 자금을 갖고 와서 어느 쪽으로 보내라. 출력으로 보내라.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처리한다는 것은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으로 조건부 거래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구조를 보면은요, 이렇게 트랜잭션 구조를 보면은, 물론 이더리움도 이런 단순 거래도 가능합니다. 외부 사용자 계정이라 그래서 이런 단순 거래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여기에 조건을 달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한 겁니다. 어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얼마의 돈을 누구로 보내고 뭐 이런 조건들이 해가지고 이거를 프로그램 코드로 만들어놨어요. 그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이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으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으로 이 조건부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이게 블록체인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 이게 블록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저장되듯이, 기록으로 저장되듯이 이더리움에는 이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이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에 배포가 되어 있다 그래요. 이더리움은 여기서는 블록체인에, 여기는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 있다, 올라갔다, 블록체인에 태워졌다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이 스마트 계약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배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이거를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execution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되는 것을 트리거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더리움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스마트 계약이 블록체인에 일단 배포되고 조건이 만족되면은 실행이 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 체인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화물 를
저기 저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로 실어서 날라주는데, 아, 배로 날라준다고 합시다. 예, 배로 날라주는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계약 조건에, 예, 뭐, 15일 이내에 미국에 도착하지 못하면은 뭐 어떤 보상을 어떻게 변상을 해야 된다, 페널티를 어떻게 물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계약을 만들어서 이 블록체인에 올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는 배포고요. 계약을 맺는 것까지는 배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이 15일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17일이 걸려서 도착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이 계약이 실행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얼마를 뭐 변상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계약은 조건 충족 시에 자동 실행됩니다. 누가 저기서 어떤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실행되는 그것이 이게 프로그램 코드란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의 차이점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초기에 이런 성격을 갖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초기 개발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초기에 2015년도에 ICO를 했습니다. ICO. 그러니까 ICO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 그래가지고 초기 발매를 한 거죠. 이더리움 ETH를요. ETH를.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초기 발매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초기에 팔아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개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더리움을 그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기려고 하는 이유가, 원인은 이제 이더리움을 견제하는 거지만은 증권이라고 우기려고 우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기에 이 ICO를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무튼 2015년 7월에 지금도 그 이더리움의 그 창시자죠. 지금도 CEO나 마찬가지인 비탈릭, 그 다음에 개빈 우드가 같이 시작했습니다. 이 개빈 우드는 처음에 그 이더리움은 비탈릭과 같이 시작했다가 나중에 독립해가지고 이더리움을 나와가지고 폴카닷 암호화폐를 새로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 개빈 누드. 그래서 이 ICO를 통해서 이더리움 암호화폐를 초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은요, 솔리디티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 배포는 누가 하느냐? 누구나 배포할 수 있거든요. 이 스마트 계약을 누구나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스마트 계약을 작성하려고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프로그램 랭귀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랭귀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언어에 대한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이 스마트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을 개발자라고 합니다. 개발자, 스마트 계약 개발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작성해서 블록체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배포를 하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이 스마트 계약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이
솔리디티 프로그램 은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가치가 올라가려 그러면은 이더리움의 많은 스마트 계약이 올라가야 되고요. 배포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개발자들이 많은 스마트 계약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개발자들이 스마트 계약을 개발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에서는 이 솔리디티 이 언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역할과 미래를 보면은요,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했습니다. 이 안전성과 효율성이라는 것은 좀 일반적인 그런 언어인데요. 하여튼 조건부 거래, 그 복잡한 거래,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디파이 같은 디앱,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디앱, 분산 앱이요. 예. 그 다음에 뭐, DID, 탈중앙화 신원 시스템, DID.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제 그 웹3죠. 웹 3.0.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주어진 형태의 트랜잭션을 이용하여 거래하면 이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의 블록 저장, 분산 저장되지만은 이더리움에서는 조건부 거래가 가능한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 코드를 블록체인에 분산 저장하고 이들은 조건 충족 시에 실행이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 그림에서 뭐 비교를 해놨는데요. 비트코인은 제1세대 암호화폐고요. 이더리움은 제2세대 암호화폐입니다. 둘다 이제 탈중앙화 시스템이죠. 그렇지만은 스마트 계약을 도입했다. 기본 토큰으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고요. 기본 토큰으로 ETH를 사용합니다. 트랜잭션 구조 아까 설명을 했는데 비트코인 트랜잭션 구조는 입력과 여기 있는 것처럼 입력 입력, 그 다음에 출력, 어디서 인출해서 어디로 보낸다 하는 그런 단순한 거래를 처리하는 데 비해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스마트 계약으로 이렇게 솔리디티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스마트 계약으로 블록체인에 올리고 그 다음에 배포하고 조건이 만족되면 실행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더리움입니다.
예.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좀더 들어가 봅시다. 스마트 계약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더리움의 차이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뭔가 하는 문제를 좀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먼저 참고로 비트코인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은 다시 복습을 하면은 어떤 블록체인에 이런 그 트랜잭션을 저장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이 트랜잭션이죠. 예. TX 트랜잭션. 트랜잭션은 입력과 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 인풋, 그 다음에 출력, 아웃풋. 그래서 입력은 어디서부터 인출해 오는 거고요. 출력은 그쪽으로 인출해 온 것을 그쪽으로 넘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졌을 때그 블록 안에 이런 트랜잭션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고 합시다. 출력이 있으면은 이 입력이 여기 거를 갖고 와서 인출해 와가지고 이쪽으로 넘기라 하는 그런 또 트랜잭션이라고 합시다. 블록체인의 그 블록에는요, 이런 트랜잭션들이 블록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 바디 부분에. 이런 트랜잭션들이 블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록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블록에는, 저장되어 있는 트랜잭션에는, 그 출력에는 두 종류의 출력이 있죠. 지금 이게 이제 현재 이 상태에 와 있다고 하면은, 타임이 여기 와 있다고 하면은, 요런 것들은, 요것들. 요거. 잘안 나네요. 요것은 이미 사용된 트랜잭션입니다. 출력입니다. 출력. 이미 사용된 출력입니다. 그런데 요것은 아직까지는 사용되지 않은 출력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요, UTXO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UTXO가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예,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별도의 목록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일반 노드는 블록체인 사본이라는 것은 모든 노드가 똑같은 블록체인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블록체인 사본. 그 다음에 요 UTXO 목록. 아직
사용되지 않는 출력 리스트. 이 UTXO 목록은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나가죠. 블록은 확장되지만은, 블록체인은 블록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지만은 UTXO 목록은 계속 업데이트 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여기서 이제 그래서 비트코인은 UTXO 모델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더리움에서는요, 계정 모델을 사용합니다. 계정 모델을. 계정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 은행에 있는 계정처럼, 계정이 있어요, 계정이. A라는 주소의 계정이 있고, B라는 주소의 계정이 있고,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이 쭉쭉 있어요. 계정이 있고, 이 계정의 종류는 물론, 외부 사용자 계정, 일반적인 거래만 처리하는 계정과, 그 다음에 계약 계정, 이 계정에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 여기에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계정에, 어카운트에 이 스마트 계약이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정은 스마트 콘트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이게 이제 CA라고 하는데, 컨트랙트 어카운트라고 약자입니다. 컨트랙트 어카운트.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계정은 거래만 처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EOA라고 합니다. 네, 두 종류가 있어요. EOA 계정에는 외부 사용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용자 계정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주소, 그 계정의 주소, 그 다음에 이더가 지금 얼마 들어있다 하는 그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고요. EOA는 CA, 계약 계정에는 주소, 이더 잔고도 들어있지만은 여기에 계약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계약 코드가 들어있어요. 계약 코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EOA 외부 사용자 계정이나 컨트랙트 어카운트, 스마트 계약이 들어있는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실행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이 EOA는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은 여기에 또 하나 계정 EOA가 또 하나 있다고 합시다. 네, 이 트랜잭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어느 계정에 있는 이 계정에 있는 자금의 얼마를 이쪽 계정으로 옮겨라 라는 그러한 요청을 여기 트랜잭션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이 트랜잭션은 EOA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거를 뭔가 실행시켜라 하는 그런 지시를 이 트랜잭션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이 CA가 실행이 되면은, 이 CA가 실행이 되면은, 실행이 되면서 이게 다른 CA를 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요거는 요 CA가 요 CA를 실행시키는 거는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지 않고 요거는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는 어떤 게 저장되느냐? 이거 다 저장됩니다. EOA도, CA도, 이 트랜잭션도, 메시지도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그러면 너무 복잡하다. 너무 많은 글로벌,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정보라고 하는데요. 너무 많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 너무 많지만은 바뀌는, 그때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바뀌는 것은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이용해서 바뀌는 부분만 이렇게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의 핵심 특허입니다. 특허. 그래서 이더리움 계정 모델은 계정 수는 스마트 계약이 얼마나 많아지든지 사용자가 얼마나 많든지 상관없이 계정 수는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거래량과 무관한 상태 정보, 이 계정의 현재 상태를 상태라고 하는데요. 상태는 계속 바뀌죠.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뭐에 의해서 이 트랜잭션이나 메시지에서 이 CA나 EOA의 상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상태는 거래량과 무관하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상태의 숫자는 이 메시지나 이 트랜잭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상태 규모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달리 계정 모델을 사용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배포와 실행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 이더리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제대로 이더리움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강 같은 데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자꾸 너무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불만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우냐? 아니,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이드름입니다. 이드름.
그렇게 동작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예. 예, 이더리움 블록 합의 컨센서스 방법으로서 Proof of Stake,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지분 증명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분 증명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이죠. 참여하는 사람을 검증자라 그러는데 사실 이건 뭐 사람이 아니고요. 노드입니다. 노드. 검증자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한 이더리움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검증자가 한 60만 개 정도 가까이 됩니다. 만개 가까이 됩니다. 탈중앙화 되어 있죠. 근데 누구나 이 검증자가 될수 있습니다. 허가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자격을 얻으려면은 스테이킹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킹. 지분을 예탁해 놔야 됩니다. 지금 32 ETH를 예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한, 이더리움이 지금 한 3,800불 정도 하거든요. 3,800불이니까 3,000불 잡고, 3만불? 한 10만불 되겠네요. 10만불. 10만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천, 예, 1억 5천. 이 정도를 스마트 계약 형태로 해가지고 예치를 해야 됩니다. 예치. 예치를 하면은 이제 이더리움에서 공개된 그 검증자 노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누구나 검증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예치를 하느냐? 이 60만 개가 검증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더리움을 이렇게 운영에 참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탈중앙화 되어서. 이게 저 말이 60만 개지 엄청납니다. 이게 탈중앙화 되었다는 게. 이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계속 블록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더리움 블록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을 만들어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시간을 이게 이제 블록 시간이라고 하는데 슬롯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슬롯. 이게 12초입니다. 12초.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은 거래들을 모아서 12초 만에 블록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 거래 내용에 따라서, 거래나 메시지 내용에 따라서 계정의 상태가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12초마다요. 그래서 우리가 32 슬롯을 하나의 그 에포크라는 것은 어떤 뭐 기간입니다. 기간,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주기입니다. 주기 기간. 32 슬롯을 하나의 에포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블록을 누가 만드느냐? 이 60만 개 중에서
슬롯마다 하나가 블록 제한자로 선정이 됩니다. 무작위로 선정이 됩니다. 이 12초마다 이 타임 슬롯이 있으면은요. 자, 이 슬롯에서는 너가 블록을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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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블록 제한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블록 안에는 그 트랜잭션, 그 12초 동안에 일어났던 트랜잭션들과 메시지, 스마트 계약을 작동시키는 메시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블록 안에는. 그래서 그 블록을 만드는 사람이 블록 제한자입니다. 무작위로 선택되죠. 무작위로. 예.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이것 가지고 시비 겁니다. 아, 너희들 저기 저 무작위로 선택하는데 그거 믿을 수 없다. 누가 블록 만드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블록 제한자, 검증자, 블록 제한자죠. 제한자는 새 블록을 생성하여 네트워크 다른 노드로 전파시켜주는 역할을 주도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노드는 그 블록을 받아서, 검증자는 그 블록을 받아서, 자기가 실행해보고, 그게 제대로 블록이 만들어졌으면은 블록으로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상태를 변경하고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는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와서 보면, 설명을 보면은요. 비트코인에서는 우리가 작업 증명 방식을 사용했죠. 작업 증명 방식에서는 채굴자들이 문제를 푸는 경쟁을 해가지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블록 생성에 성공했다, 채굴에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산되어 있는 많은 채굴자들이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막 전기를 소모합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해서 경쟁해서 만든 블록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 자본, 비트코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서는요, 이더리움에서는 예, 지분 증명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테이크 한다는 것은 여기 이제 스테이크, 예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치를 했다가 담보로 이제 예치를 하는 거죠. 제공해야 됩니다. 그랬다가 부정직한 행동 시 보증금을 파기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제한자로 선정을 해줬어요. 요 슬롯에 너가 제한해 라고 선정이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만약에 얘가 노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나서, 자기 잘못은 물론 아니지만은, 고장나서 제한자로 선정해줬는데도 여기 블록을 제한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가차없이
이 보증금을 뺏어버립니다. 보증금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제한자는 세 블록 생성과 전파의 책임이 있는데, 물론 검증자는 이제 전파되어 온 블록을 유효하게 만들었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는 간단하니까요. 근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제한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은 이 예치된 자본을 뺏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슬래싱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면은, 스테이킹을 하면은 그만큼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ETH로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참여하면은요. 그런데 너 이번에 제한자 해라고 지명을 받았을 때 역할을 못하면은 이 예치금을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을 보면은,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쟁이죠, 경쟁. 비트코인 보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니까, 이거는 전기를 소모해서 경쟁을 해서 보안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더리움은 보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예치를 해놨다가 잘못하면은 뺏어버리는, 예. 그 방법으로 보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차이점이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이 초창기에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똑같은 그 채굴 방식 POS 이걸 사용했어요. 이더리움도. 예. 근데 이제 2023년인가요? 22년 더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제 채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지분 증명 방식의 장점을 보도록 합시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업 증명 방식 비트코인에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왜? 경쟁이기 때문에요. 경쟁이기 때문에.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블록 만드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더리움에서는 이게 돈 예치하는 걸로 때웁니다. 그러니까 32ETH를 스마트 계약에 예치하는 걸로 그 때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일을 잘못하면 그 예치금을 몰수해 버리기 때문에, 예.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더리움에 참여하는 거고요. 손해 안 보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스테이킹 그 함으로써 보상 주는 그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손해 안 보고 이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자유 경쟁 논리고요. 경쟁 논리. 그러니까 막 자본을 막 투자하는, 예, 투자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손해 안 보고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인간의 논리를 이용하는 거, 심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무한 경쟁 논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냥 비트코인이 더 야만적입니다. 이더리움은 더 약간 야같고요. 설계 개념 자체가. 아무튼 지분 증명 방식은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 노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32 ETH를 계약에 예치하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컴퓨터도 그렇게 고성능일 필요가 없어요. 왜? 컴퓨터 하드웨어가 이 무한 경쟁일 때 비트코인은 무한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채굴 장비, 하드웨어, 채굴 장비가 성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경쟁에서 이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막 몽골 사막에 가면은 막, 그 넓은 땅에 그냥 막 공장에 막 컴퓨터 막 엄청나게 갖다 놓고 막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PC 하나 갖다 놓고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 경쟁이 안 돼요. 그 몽고 사막에 그막 넓은 땅에 막그 엄청난 장비를 갖다 놓고 돌리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들 집에서 PC 하나 갖다 놓고 채굴한다고 해서 예?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장비도 경쟁할 필요가 없고 예치금도 똑같습니다. 이만큼 돈 많이 낸다고 예치한다고 뭐내 검증자로 블록 생성할 가능성이 내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위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는 뭐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기회를 더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만 개나 되는 참여자가 참여하는 겁니다. 60만 개. 그래서 많이 참여하니까요. 중앙 집중화 위험 요소가 작아지죠. 이만큼 많이 참여하는데요. 이더리움이. 근데 비트코인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채굴자 한 7개 정도의 채굴자들이 90% 정도 채굴을 다 해갑니다. 블록을 90% 정도를 다 만들어 갑니다. 그만큼 대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채굴자들이.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이 에너지 낭비도 문제지만은 에너지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이거. 그 에너지가 다 뭡니까? 그게 다 환경 문제 야기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이산화탄소, 탄소 중립 이렇게 세상이 주창하고 있는데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그 엄청난 전기를 소모합니다. 거기다가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대형 몇 개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요,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더리움 노드가 네트워크 우호하는데 참여합니다. 탈중앙화 되고 있죠. 이더리움. 예. 예, 이더리움 검증자 노드가 되려 그러면은 32ETH만 이제 예치를 하고 누구나 그 공개 사이트에서 이 운영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깔면 됩니다. 깔아서 그 참여하면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행 클라이언트, 합의 클라이언트, 예, 검증자 클라이언트. 좀 여러분들은 뭐 검증자 노드 구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검증자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슬래싱입니다. 예, 잘못 운영할 시에, 예, 이 스테이킹 한 보증금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블록을 제한하라 그랬는데 잘못된 블록을 생성한다든지, 유효성 검사에서 그 실패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보증금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시작과 처리 완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 트랜잭션. 이더리움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은 트랜잭션도 있지만은, 예, 메시지도 있죠. 메시지. 자, 트랜잭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트랜잭션. 예. 그 사용자가 거래를 제출하는데, 제출할 때 이게 또 이더리움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수수료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가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 가스에 대해서는 좀 뒤에 또 좀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거래는, 트랜잭션은 네트워크로 모든 검증자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은 검증자에서 이제 실행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 검증자들은. 예. 검증자들은 이제 그 이 거래를 제출한 발신자가 이 트랜잭션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ETH를 가지고 있는지, 또 개인키로 올바르게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트랜잭션을 올바르게 서명했는지. 그래서 이 유효한 거래는 보류 중 거래 목록에 추가하고 다른 검증자 노드로 전파를 계속 시켜줍니다. 그게 이제 제한자, 그게 이제 유효한 거래는 보류 중 거래 목록에 이제 돼 있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파가 다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검증자 노드는 이 12초 동안에 일어났던 거래 목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 슬롯에서 이전 슬롯에서 이게
그 제한자를 선정하는 그 알고리즘인데요. 이더림의 알고리즘인데, 랜도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현재 슬롯의 제한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된 그 제한자는, 검증자는 제한자죠. 제한자는 보류중 거래 목록, 여기 저 보류중 거래 모든 노드가 다 갖고 있죠.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그 계정의 상태를 변경 생성하고 이 정보를 비콘 블록 형태로 해서 비콘 블록은 이제 그 트랜잭 목록을 비콘 블록에 실어가지고 합의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합의 클라이언트에게. 합의 클라이언트도 이제 소프트웨어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제한자의 합의 클라이언트는 검증자 노드에게 생성된 블록을 전파를 하고요. 검증자 노드가 갖고 있는 합의 클라이언트는 이 비콘 블록, 거래, 보류 중 거래 목록을 블록으로 만든, 제한자가 만든 그 비콘 블록을 수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효한 블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행 클라이언트로 전달을 시킵니다. 이게 검증자 노드에서 일어나고요. 그러면 검증자 노드의 실행 클라이언트는 유효한 블록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블록 추가로 블록체인 확장하고, 예. 일단 블록에 실린 거래는 확정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끝나게 됩니다. 예.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을 이해를 또 제대로 하려면은 가상 머신과 가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더리움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일단 가상 머신과 가스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아, 이더리움이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을 사용하고 계정 모델은 외부 소유 계정과 계약 계정이 있다 그랬죠. 예, 물론 이것들도 사실은 이 블록체인 안에 여기에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안에 다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 배포된다. 배포된다는 것은 여튼 일단 계정으로 접근했어요. 외부 사용자 계정으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 시키고 이걸 바이트 코드로 바꿔서 배포, 블록체인에 배포를 하는 겁니다. 블록체인에 여기 배포를 하는 겁니다. 계약 계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이것은 60만 개가 이렇게 다
차이 있죠. 모든 게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스마트 계약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실행되는 방법은 자, 여기 외부 소유 계정에서 트랜잭션이 발생시켜서 어떤 스마트 계약을 컨트랙터 어카운트 스마트 계약을 트리거 한다 그러는데요. 조건이 만족되도록 합니다. 깨우면은 이게 실행이 됩니다. 또는 어떤 스마트 계약이 내부 메시지라 그러는데 이 메시지는 내부 메시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 메시지는 네트워크로 바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부에서 왜? 이 모든 게 모든 컨트랙트 어카운트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얘도 다 똑같은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트리거 시켜가지고 얘를 또이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계약 계정을 실행시킨다고 하면은 그 메시지는 여기서도 ECA가 똑같이 ECA를 메시지를 내가지고 실행시키니까 이 메시지는 인터넷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메시지죠. 내부 메시지로 우리가 호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트랜잭션으로 계약 계정을 호출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호출이 되면은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계약 계정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된다는 것은 이 솔리디티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가상 머신 이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검증자 노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계층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 코드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CPU에서 실행을 하잖아요. CPU. 일반적인 프로그램은요. 근데 이거 이 계약 코드는 이 네트워크 자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이 CPU가 실행시키는 게 아니고요. CPU가 똑같은 그 프로그램 코드 역할을 하지만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실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상 머신. 그래서 이 가상 머신을 실행시키면은 계정의 상태가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EVM은 그 실행 주체입니다. 실행 주체. 그게 계약 코드가 실행함으로써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상태가. 계정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EOA가 됐건,
일부 사용자 계정이건 컨트랙터 어카운트건 이게 이제 좀 글로벌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EVM이 실행되면은 이 여기 있는 컨트랙트 계약 코드, 프로젝트 코드가 실행되면은 얘가 갖고 있는 상태의 정보가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계약 코드 자체가 프로그램 계약 코드 자체가 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솔리디티 언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어떤 컨디션이 만족하면 뭐 실행하라 이런 게 짜여져 있는데 이게 무한 루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무한루프가 발생했다는 것은 똑같은 계약 코드가 똑같이 60만 개가 되는 노드가 다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무한루프 빠졌다는 것은 여기서도 똑같은 무한루프에 빠졌고 여기도 무한루프에 빠지고 무한루프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것은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루프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더리움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자, 스마트 계약 코드의 무한루프지요. 근데 특이하게 이더리움은요, 무한루프를 허용합니다. 스마트 계약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무한루프 하려면 하라. 그렇지만은 이 가스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어를 합니다. 이 가스 메커니즘은요, 계약 코드 프로그램 실행 시에 실행한 만큼 가스를 소모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 형태로 뭔가 이렇게 계약 계정을 트리거 시킬 때, 실행을 시킬 때, 조건이 만족되어서 실행을 시킬 때, 이 가스를 자기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게. 그래서 실행되는 것만큼 이 EVM 코드가 가상머신에서 실행되는 것만큼 소모됩니다. 이 가스는 소모되죠. 그래서 신고한 이상 이제 실행할 수가 없어요. 가스가 없어서 신고를 작게 했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실행이 중단돼 버립니다. 실행이 중단을 실행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무한루프 공격이요, 도스 공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한루프를 이용한 도스 공격은 엄청나게 자기가 가스 요금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만큼 돈을 내라는 겁니다. 무한루프를 사용하려면 해라. 대신에 그만큼 돈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요, 엄청난 가스 요금을 지출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공격자의 비용이 증가되죠.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런 게 이제 이더리움의 아주 특징인데요. 다시 보면은 누구나 이더리움을 허가 없이 사용합니다. 무신뢰성.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더군다나 허가 없이 아무리 복잡한 스마트 계약도 프로그램 코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죠. 누구나 복잡한 실행을 시킬 수 있죠. 복잡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엉망이 되어버릴 수가 있죠. 그걸 뭘로 해결하느냐니까 가스 메커니즘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양만큼 사용하게요. 그 가스 가스 요금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계정의 한 유형이죠. 예. 다른 유형은 외부 사용자 계정이고요. 예. 스마트 계약은 스마트 계약 계정입니다. 예.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조건이 만족되면은 프로그램은 실행이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트랜잭션이나 메시지, 다른 스마트 계약 계정이 발생시키는 메시지나 외부 사용자 계정이 발생시키는 트랜잭션에 의해서 조건이 만족되면은 배포된 스마트 계약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그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과 이 계약 코드가 블록체인에 올라가 있는 것도 동일하게 블록체인에 올라갑니다. 네. 예, 스마트 계약 단계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계약 준비를 하고요. 당사자를 식별하고 계약 조건을 준비를 하고 스마트 계약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실행이 될지 그런 조건 같은 거 정의하고요. 그래서 스마트 계약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계약 코드를 배포하죠. 배포. 블록체인에 올립니다. 계약 계정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예, 조건이 만족되면은 예, 이것들에 의해서 조건이 만족되면은 실행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실행 결과가 상태 변경이 일어나는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예, 이 계정 이더리움은 계정 모델이기 때문에 EOA라 그래서 외부 사용자 계정과 CA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정보가
외부 사용자 계정이나 CA 정보가 블록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게 변경됩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정보 이것들을 합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합해서 우리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상태.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상태 변환이라고 해요. 상태 변환. 상태 변환이라고 해요. 그러면 상태가 변환되면은 다시 실행 결과 상태 정보가 다시 기록이 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각 블록과 함께 전체 상태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마트 계약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코드도 블록에 저장되고요. 이 블록을 모든 노드가 합의로 동일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 코드가 배포됐다는 이야기는 모든 노드가 스마트 계약 코드를 분산 보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실행은 외부 사용자 계정에서 트랜잭션이 제출돼서 그 스마트 계약이 실행이 될수 있고, 트리거 될수 있고, 또 다른 계정이 그 내부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면은 스마트 계약이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의 그 지역 노드란 것은 60만 개 정도 가까이 되는 노드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역할은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시키는 이 트랜잭션이 도달하면은 그 트랜잭션이 이 네트워크를 타고 이렇게 전파가 되어 오거든요. 전파가 되어 오니까 그 트랜잭션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계약 코드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 계정 상태 정보를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은 계약이 이제 배포가 되죠. 스마트 계약 코드를 작성해서 블록체인의 계약 계정에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되었다가 조건이 만족하면은 실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실행되면은 아까 이제 실행이라는 게두 가지 있죠. 트랜잭션, 외부 사용자 계정이 만든 트랜잭션이나 다른 계약 계정이 보내오는 메시지가 있으면은 계약 계정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되는 게 이제 제3자가 개입하지 않죠. 프로그래밍 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용어에 이 스마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요. 어떤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은 제3의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 보험회사, 의료보험 같은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운전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뢰의 필요성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내에 코드 작성된 대로요. 여기 코드가 계약 코드가 작성되잖아요. 작성된 코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실행됩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제거한다는 거죠. 예. 우리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와서 그걸 보험금을 청구하려 그러면은 뭐 보험회사에서 뭐 계약 조건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보험금을 가급적이면 적게 주려고 막 그러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계약은 그렇습니다. 근데 스마트 계약은 코드에 딱돼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또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게 한 60만 개 정도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50만 개 이상 노드가 동일한 스마트 계약 계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코드를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실행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러니 이 스마트 계약이 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더리움이 이제 나오면서 스마트 계약이 이제 디파이라는 영역을 엄청나게 발전시키는데 사실 디파이의 시초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중개자 없이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개인들 간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중개자 없이도. 예,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과 무결성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비트코인 거래를 누구도 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개입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는 근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지만 비트코인 디파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디파이는 비트코인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똑같죠. 이 개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누구도 규칙 변경 권한 없고 정부나 기업의 개입이 불가하고 이거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스마트 계약을 도입했다는 것은 조건부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프로그래밍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만 했다면은 이더리움은 이 디파이라는 이 다양한 대출 뭐 이런 뭐 그런 환전 뭐뭐 하여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디파이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응용 분야와 혁신적인 그런 금융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으로 혁신을 가져왔죠. 금융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돈에 지능을 부여했다.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비트코인은
가치만 부여했다면 이더리움은 돈의 지능까지 부여했습니다. 프로그래밍 된 돈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래서 금융 서비스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금을 지급한다든가 대출을 한다든가 결제, 뭐 펀드 투자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으로 제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면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및 기업의 금융 활동을 프로그래밍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 표가 이게 이제 탈중앙화 금융 DeFi고요. 이게 기존의 금융입니다. 기존 금융 트레드파이, 트레디셔널 파이낸스. 예, 잠깐 볼까요? 디파이는 개인이 돈을 소유하는 거고, 당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업이 당신이 돈을 소유하는 거고, 소유는 내 돈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은행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은행이 갖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이더리움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이더리움은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고 송금과 사용도 내가 통제합니다. 그 다음에 이체를 하더라도 바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이 블록체인과 관련되는데 이더리움이면 뭐 12초의 몇 개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비트코인이면 뭐 10분, 20분 뭐 이렇게. 근데 이, 저, 기존 금융에서는 수동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열려있고요. 24시간 막 돌아갑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는. 왜? 중간에서 껴있는 직원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 기존 금융은 직원들이 휴가 가버리면은 이게 일 처리 못 합니다. 저녁에 퇴근해 버리면 일 처리 못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블록체인 확장성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예. 블록체인은 이 탈중앙화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는 중앙화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게 된 방식이죠. 탈중앙화. 그러면서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이도, 제3의 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기술이 중요합니다. 보안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확장성 또한 스케일빌리티 또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사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보안과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이 확보가 됐는데, 자, 이제 이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달성하는 일은
블록체인 기술의 성배와 같습니다.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확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트릴레마라고 이야기해요. 트릴레마. 확장성, 보안, 탈중앙화 이세 가지요. 탈중앙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확장성과 보안성을 만족하면요. 이두 개를 만족시키면은 이 탈중앙화가 좀 부족하고요. 이렇게 만족시키면은 이 보안성이 부족해지고요.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하면은 이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약 초당 7개 트랜잭션밖에는 처리를 못해요. 이더리움도 조금 이제 초당 한 64개? 이렇게 가지고는 어떻게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암호화폐는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확장성 달성이 도전과 고민입니다. 이게 개발자들의 도전과 고민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발전은 확장성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대량 채택 될수 있을까? 뭐, 그건 뭐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수 있지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암호화폐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작업 증명 방식의 암호화폐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작업 증명 방식에서도 중앙화되어 있는 거,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 지분 증명에서도 중앙화되어 있는 거,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여튼 작업 증명 방식은 중앙화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자랑하는 게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특징,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요거는 이더리움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그 옛날 거를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 포크입니다. 옛날 포크를 안 따르고, 그냥 옛날 걸 그냥 그대로, 그 블록체인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도치코인도 있고요. 작업 증명 방식. 이 무한 경쟁으로 채굴하는 방식입니다. 지분 증명 방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탈중앙화 이더리움 지금 있고요. 뭐, 다른, 뭐, 아발란체, 폴카닷,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분 증명 방식은 좀 중앙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리플입니다. 리플. XRP.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게 증권이라고 완전히 타겟이 돼 있죠. 타겟이 돼 있죠. 자격 증명 방식 채굴 노드 수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약 17,000개 정도 채굴 노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요. 이 중에 한 7개가 독식합니다. 독식. 7개 정도.
도치코인 볼까요? 800개. 이더리움 클래식 최고 밀도가 500개. 그렇습니다. 예,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봅시다. 2000, 물론 14년 기준이지만은요. 아, 이거 한번 볼까요? 0.1%가 지금 약 2014년 기준으로 약 비트코인을 뭔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100만 명 정도로 볼수 있어요. 100만 명인데 0.1%가 그들 중 0.1%가 비트코인 보유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1%가 80%를 보유합니다. 비트코인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요. 좋은 사람들은 1%, 이 사람들, 상위 1%, 이 사람들. 네. 그래서 이 1%들이 비트코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자본이 많으니까 예, 자본주의 아닙니까? 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맥시멀리스트들입니다. 이들이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암호화폐 발전에 역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만 최고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구장창 비트코인이 최고야.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갈 거야, 2억 갈 거야, 뭐 1억은 갔죠 벌써. 2억 갈 거야, 10억 갈 거야, 그러면서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왜 100만 명이 1%면 몇 명입니까? 만 명입니다, 만 명. 1만 명. 전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1만 명이 이 암호화폐계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잡아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유가 증권이라고, 증권이면은 그 여러 가지로 불리하거든요.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더리움 너희들은 증권이야, 증권. 그러면서 자꾸 그 이더리움의 발전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암호화폐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이 안 된단 말이죠. 그 말은 웹3, 디파이, 탈중화 신은 이게 이제 미래 기술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비트코인이 기여를 전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이 1%들입니다. 예. 비트코인은 분산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중앙화되어 있어요, 중앙화. 왜? 자유 경쟁으로 채굴 장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채굴 보상금을 채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형 채굴자가 나와가지고요. 7개 정도의 채굴자가 90% 이상을 채굴해 갑니다. 블록을 만듭니다.
원래 분산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꾸로 중앙화로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납니다. 환경 파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암호화폐가 대량 채택이 되려 그러면은 이게 스마트 계약, 디파이나 뭐 탈중앙화 신은 뭐 여러 가지 그 웹3 뭐 디파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 스마트 계약이 많이 이용돼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 스마트 계약 처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대량 채택이라는 것은 뭔가 웹3나 디파이나 이런 데 이용이 되니까 대량 채택이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단지 비트코인은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많이 사라 이겁니다. 좀 모순되지 않나요? 대량 채택과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비트코인을 많이 채택하십시오. 이더리움은 앞으로 웹3, 디파이, DApp, 탈중앙화 신은 이런 쪽에 이더리움이 많이 이용되니까 많이 이용하십시오.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자체가요, 암호화폐 생태계의 지속 가능 발전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은 당연히 웹3, 디파이, 탈중앙화 신은 뭐 이런 것들이죠. 거기다가 채굴과 그 환경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냉철한 그 어떤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더리움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 이더리움은 지금 내가 60만 개라고 그랬는데 2023년 기준으로 한 56만 개 정도 되네요. 검증자 노드 수가요. 그만큼 탈중앙화가 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하고는 칼다노 뭐 이런 거 솔라나하고 비교 안 되죠. 아베란체, 폴카닷 비교가 안 됩니다. 독보적입니다. 이게 탈중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탈중앙화, 중앙화, 보안, 확장성. 탈중화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독보적이죠. 뭐 보안은 이것들이 거의 다 좋다고 합니다. 리플만 제외하고요. 리플은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리플만 제외하고. 그래서 지금 경쟁이, 이 확장성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확장성.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비교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참고로 봅시다.
예, 이게 이제 무신뢰성으로 이제 깃발을 내걸고 시작했지만은 들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원칙만으로 암호화폐 대량 채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만 강조를 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장점을. 그래서 이 발전을 위한 코드를 수정하거나 이게 뭔가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량 채택 방향과는 모순적이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방향이 웹3와 디파이 이런 발전인데 이거와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런데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딥 스마트 계약 발전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탈중앙 암호화폐의 그 대량 채택을 위한 과제는요, 확장성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확장성 문제. 확장성. 그래서 이제, 이 계층 E 스케일링 솔루션.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뭐 시간 관계상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합니다만은 이런 확장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확장 솔루션으로 아예 암호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는 데가 매틱 같은 데입니다. 매틱 같은. 그래서 이제 기술 중에서 레이어 2 솔루션으로서 영재식 롤업 기술이 이제 가장 유명한 기술인데요. 이 매틱 여기가 이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뭐 초당 10만 개의 트랜잭션까지 처리를 할수 있게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더리움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좋아하면은 결과적으로 돈이란 게 이게 자본이라는 게 몰려가는 게 제로섬으로 볼수 있죠. 비트코인 돈이 이더리움으로 몰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더리움 비판을 합니다. 그 자기 자랑이 뭐냐면은 맥시멀리스트들이 탈중앙화가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앙화가 최고다. 이더리움 지분 증명 방식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는데, 블록 제한자를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화 요소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앙화 요소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SEC이요. SEC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의 우호적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로비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비트코인의 우호적이에요. 비트코인 시장이 가장 크니까요. 총 지금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 총 마켓 사이즈가
이더리움의 한 3배, 4배 등 정도 됩니다. 이더리움 총 가치의, 비트코인 총 가치가 한 3배, 4배 됩니다. 그래서 이 SEC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막 안달입니다. 증권으로 분류하면은 이게 암호화폐로서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SEC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더리움 초기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SEC이 증권으로 분류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더리움이 그런 좀 불리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네. 그 암호화폐 투자 이야기는 이 영상에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하겠습니다. 내가 강의하는 그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로서 보고 미래 산업으로 보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누구는 1년 안에 비트코인이 뭐 2억이 간다, 3억이 간다, 뭐 10억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책을 써도 많이 팔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사봅니다. 특강을 가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저처럼 이거를 미래 기술로 보고, 미래 산업으로 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책을 써도 그런 책은 잘안 팔립니다. 아주 우수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도 안 팔립니다. 특강을 가도요, 싫어합니다. 그때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요령이나 뭐 어느 암호화폐가 사놓으면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듣죠. 아, 뭘 원하는데 내가 뭘 못해주는구나. 그렇지만은 이 미래 기술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미래 기술로 보고 미래 산업으로 보고 분석하고 기술을 분석하고 암호화폐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게. 그래서 나는 지금 한 2만 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상장돼 있는 것들은 뭐한 1,000개 미만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 것들은 한 50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50개 정도의 암호화폐가 작동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술적으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 평가 지표를 그런 의미에서 나는 평가 지표를 좀 보면은
암호화폐가 좋다는 것은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마트 계약이 얼마나 배포되어 있느냐. 그게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스마트 계약이 배포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투자할 게 대상이 아니지, 아니라고 내가 강의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어떤 전문가는 와가지고, 아, 비트코인 지금 사면은요, 1년 지나면은 지금 1억인데, 1년 지나면은 2억은 갑니다. 뭐 10억은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의를 듣는 그 사람들은, 나도 벼락부자가 될수 있겠네? 아, 그 사람 강의 유익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나로 봐서는 슬픈 그런 현실이죠. 어쨌든, 이 스마트 계약이 얼마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많이 배포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예치되어 있느냐, 예치풀이에요. 예치풀에 얼마나 많이 예치되어 있느냐. 지금 요새 뭐 ETF 나오는데, 이제 이더리움도 ETF가 나옵니다. 이더리움 ETF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가느냐. 이더리움 ETF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토크노믹스. 공급 역학인데요. 암호화폐 공급. 자꾸 찍어내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또 소각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암호화폐가 좋은 암호화폐입니다. 투자할 만한 암호화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에 부분은 이제 일반인도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게 조금만 살펴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이제 저와 같은 전문가들만 볼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 보안 탈중앙화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업그레이드 되고 진보가 되고 있느냐? 다른 블록체인과 호환성이 잘 되고 있느냐? 어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좋은 암호화폐다라는 지표가 되는 내용입니다. 강의에서 다룬 핵심 내용은 우리가 파트 1에서 1차 시, 2차 시에 걸쳐서 약 2시간에 걸쳐 가지고 탈중앙화, 웹 3.0,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2차 시, 3차 시, 4차 시에서 이더리움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확장성, 대량 채택 봤습니다. 근데 이제 파트 2가 조금 시간이 좀더 동영상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설명이 길어졌고 그 이유는요, 딴거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탈중앙화 금융 이쪽으로 이게 이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렵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 예. 어려운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확장성, 대량 암호화폐 채택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 2시간, 지금 이것은 한 파트 2는 한 2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기본에 관한 강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내가 한이 파트 1과 파트 2 강의 이것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고급 수준까지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 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